한입에 맛보는 경제 이야기 한입경제입니다. 벤처기업에 투자해 성공을 거둔 투자자 워런 버핏, 조지 소로스, 짐 로저스 이런 인물들이 떠오릅니다. 그런데 워런 버핏도 부럽지 않을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제클린 베조스와 미구엘 베조스,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의 부모님 얘기입니다. 두 사람은 지금부터 24년 전 인터넷 서점을 만들겠다는 아들 베조스에게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3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습니다.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이라 사업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는데도 두 사람은 베조스의 창업을 밀어준 겁니다. 어쨌든 베조스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 자신의 집 차고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.com을 만듭니다. 아마존은 당시 서점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파는 전략으로 인해서 초기 8년간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 전략은 서서히 힘을 발휘해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를 몽땅 밀어내고 아마존을 세계 최대 서점을 넘어 모든 것을 파는 회사로 만듭니다.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, 이를 기반으로 한 음악,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IT 기술, 콘텐츠 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 덕분에 아마존의 매출은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 지난해 우리 돈으로 200조 원, 주가는 주당 2,000원도 안 되던 게 200만 원을 훌쩍 넘고 시가총액은 1,030조 원에 육박합니다. 자, 그럼 24년간 노후 자금을 투자한 베조스 부모님의 자산은 얼마나 늘었을까요? 두 사람의 투자금은 이 기간 무려 12만 배나 늘어난 36조 원, 한국 최고 부자라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. 회사를 설립한 제프 베조스도 169조 원, 현대 역사상 최고 갑부로 기록됐습니다. 만일 여러분이 베조스의 부모였다면, 자녀가 창업을 꿈꾼다면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하시겠어요? 물론 모두가 베조스처럼 될 수는 없겠죠. 그런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?